감자. 지금 제주도 앞바다에서 나오는 게 있대요. 근데 이게 이렇게밖에 못 잡는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나온다고 하니까 가봅시다. 깊은 물속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새우도 나오고 지금 뭐 광어도 나오고 한다고 하니까 들어가 보자고요. 물이 따뜻해요. 와, 여기 숨어 있는 것 봐, 여기. 어? 여기 숨어 있잖아. 야, 난 돌인 줄 알았다. 자, 안 들어갔지? 그래, 가면서 보긴 볼 건데 이런 얕은 수심에는 없을 거예요. 저기 지금 돌 바닥 밑에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. 오늘 잡으면 먹방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나오는 새우가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새우래요. 이게 뭐가 있어? 카메라로 보여줄게요. 담아놓고 그냥 몇 마리 잡아볼게요. 아, 이거 많네. 새우가 많아. 됐어. 아이, 그림은 충분히 뽑았어. 모서 내리고. 잡은 게 어우 많이 잡았네. 성게도 좀 잡아다 말려놨어요. 춥고 있어요. 축축 중이에요. 여기 지금 저희 집 앞바다입니다. 새우죠, 새우. 와, 막 물었어, 물었어. 보여 여기? 와씨, 물었어, 물었어. 새끼들 아주 험악한 새끼들구만. 폭력적이야, 폭력적이야. 지금 물이 엄청 차가지고 가야 돼, 가야 돼. 나 지금 여기까지 왔어, 여기까지. 물 차가지고 가야 돼. 무슨 일이야? 킹크래, 킹크래, 킹크래. 이 정도면 충분하지. 아이, 내가 수심을 한 40m까지 들어가. 근데 이 새우는 대가리를 튀겨먹지도 못한다. 시집을에 다이소 장난감이라 그랬어. 이거 먹을 수 있는 건데 누구냐? 부채새우가 뭐죠? 이게 부채새우예요. 나도 오늘 처음 잡아봤어요. 몇 마리냐? 몰라, 한 8마리 잡았나? 아, 뭐 배가 살면서 이 정도는 껌이죠. 나도 이거 안 먹어봐가지고. 아, 살았네, 살았어. 작은 용, 고기도 올려주세요. 고기는 좀 넣겠나? 소라는 어디서 잡은 거예요? 소라는 냉장고 안에서 잡아갖고 왔어요. 와, 저기 저렇게 물이 올라왔어? 이때 들어갔으면 뭐 좀 나왔을 텐데. 라면 끓일까, 라면? 라면 한 봉지에 250ml로 알고 있는데 500ml라고? 500ml야? 그러네, 물 550이네. 아, 이거 좀 보내야 돼. 어이구 뭐야, 물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. 오줌 싸는 거 같다. 씨, 이거 살 특이하네. 이게 살이 이렇게 있네요. 아, 아. 이렇게 내고? 아니, 그게 흥이 다 왔다. 이건 내장이 대가리 있나봐. 야, 이 새우. 가게. 이거 야, 너무 이쁘다. 이렇게 다시 먹는 게 낫네. 오, 죽이네. 아씨, 괜히 불편하게 안에서 바르고 날렸네. 라면 있네. 야, 이게 부채새우 라면이구나. 누가 보면 라면에 파무채인 줄 알겠네. 파김치 있어. 선생님이 보내준 거. 이것도 쌀거. 나 옛날에 막. 라면을 삶은 거.
잡고 끄집어내면 이렇게. 우와 깔끔하게 빠졌다. 이거 맛있다. 맛있네. 이건 것 같은데. 난 저거 많이 먹었는데. 먹어 내리고. 없는데 뭘 야옹이 엄마 다 먹었는데. 하나 있자 씨. 누가 자꾸 홀센터 불러줘 씨.